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잘 들릴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는 오늘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영어 리딩을 할 때 좀 책 어떻게 고르나요? 뭐 책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책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서점에 나와서 책들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좀 단계별로 어떤 책들이 유명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좀 보시면 되는지, 아이들 독서, 영어 독서 어떻게 이어가면 되는지 오늘 좀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초등 저학년까지 주로 읽을 수 있는 픽처북 섹션이에요. 픽처북은 말 그대로 그림책이라서 제일 먼저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요. 이렇게 그림하고 그다음에 글. 뭐 글의 어떤 길이나 문장의 개수는 책마다 다 다르고요. 이렇게 주로 그림과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그림만으로 서술해 나가는 코믹하고는 조금 다른, 만화하고는 좀 다른 장르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그림책은 진짜 중요한 게 애들이 그림만 보고 엄청나게 상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절의 그림책을 진짜 재미있게 많이 읽는 게 가장 나중에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서의 동생이죠. DW가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픽처북부터 시작해서 리더스도 있기 때문에 쭉 연결해서 읽다 보면 훨씬 연결성이 되고 예, 애들이 이걸 한번 좋아했으면 거기까지도 금방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때부터 엄청 유명했던 위니 위니 시리즈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재밌어 보였다. 네, 에브라카다브라 하라. 네. 네, 이런 책들 여기 이렇게 서점에 나오면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토피아. 아, 주토피아도 네. 주토피아도 이렇게 스토리북이 따로 있네요. CD 주로 다 CD가 같이 붙어 있어서 CD를 틀어주고 애들이 뭐 다 눈으로 읽지 않더라도 그림이 있으니까요. CD 틀어주면서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전체가 지금 다 픽처북 픽처북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자, 이제 픽처북 다음으로 읽게 되는 책이 리더스 책입니다. 리더스 책은 이제 기존의 그림을 보고 많이 상상하고 그 재미있게 읽었다면 이제는 독립읽기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글을 읽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리더스 안에도 그림들이 있어서 충분히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리더스북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게 I Can Read 시리즈인데요. I Can Read 시리즈도 여기 보시면은 리더스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직 처음 시작하는 리더부터 시작해서 살짝 그 몇 개 단어를 알고 그 다음에 심플 센텐스를 알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엄청 흥미가 높은 그리고 좀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시리즈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아이 수준에 맞춰서. 자, first reading은 이제 단계가 요것도 리틀 크리터의 단계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몇 문장의 간단한 문장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틀 크리터도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글씨가 훨씬 많은 리틀 크리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레벨 2거든요. 이건 레디 투 리드라는 시리즈이고요. 여기 레벨 2는 슈퍼스타 리더라고 써져 있네요. 롱 센텐스도 읽을 수 있는 헬렌 머치, 저희가
그 책에서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네. 요 시리즈 아까 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1단계? 네, 조금 더 글씨가 많고 네. 조금 더 글씨 그 크기도 좀 작아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그림이 많이 역할을 해줘요. 이걸 이해하는데 네. 자 다음 아까 고 고 2단계 네. I can read 2단계고요. 이거 Frog and Toad 시리즈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글이 조금 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요 이야기 한 다음에 그 신기하게 자연과학 시리즈에서 프로그 앤 토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이제 개구리의 특징이 어쩌고 그다음 두꺼비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 시리즈를 또 같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렉스 플롯이네요. 좀 네. 복잡한. 확실히 이제 글밥이 좀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확실히 네. 생각하기에 더 재밌기도 하고 일단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네. 이해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거 4단계. 이건 4단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북 좀 더 능숙하게 마지막 단계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챕터북을 이런 리더스를 보다가 바로 넘어가고 싶어서 넘기면 네. 잘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리더스북을 많이 읽혀주는 거예요. 리더스도 이제 얼리 약간 챕터북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단계 그 중간이죠. 그걸 도둑판을 해주는 책이니까 요 네. 단계들을 많이 읽어 3, 4단계 정도를 네.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면 네. 이제는 그림이 조금 확실히 많이 빠져도 네.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 I can read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가 같이 나오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진짜 좋아했던 이런 캐릭터 리더스입니다. 남자아이들 홀리겠죠? 네. 정말 이거 엄청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이렇게 낮은 단계 레벨 2부터 시작해서 레벨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 챕터북으로도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 영화보다 이게 이제 원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영화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영화랑 뭐가 다르지? 왜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화는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것들도 애들이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특히나 책을 읽기 별로 안 좋아한다면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뭐 어벤져스도 있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빠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챕터북입니다. 이제 그 이 챕터북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리더스를 읽었고요. 이제 챕터북은 초등학교 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두루두루 10대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종류 뭐 주제나 주인공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먼저 한번 흥미 있는 쪽으로 먼저 골라서 읽혀주시면 주로 시리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좋아하면 그 시리즈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들 제가 몇 개만 골라봤고요. 자, A to Z 미스터리 아주 유명하고요. A부터 Z까지 미스터리를 푸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림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도 있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글이 네. 산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아까는 그 그림이 거의 도둑판이 됐다면 네. 이건 글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보통 어느 정도의 그 길이랑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읽기 능력에 따라서 너무 한 번에 이거 다 읽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좀 챕터를 나누어서 읽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캠젠슨도 정말 유명하고요. 너무 소녀스럽지 않은 소녀 캠젠슨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이 책 남자친구들도 좋아하네요.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도 좋아해요. 이거 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쫙 이렇게 네네. 사진처럼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캠젠슨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구스범프였는데요. 네.
이런 거 애들이 왜 좋아할까 싶은데 애들한테 네. 많이 애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책들 구스펌프도 있고 그리고 이 후어스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요. 이거 사실은 이제 외국 학교에서도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한 권씩 네. 해가지고 수업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후어스 시리즈는 네.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식도 같이 주니까. 그럼요. 네. 네네. 이런 것도 참 좋고요.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네. 학습도 같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엄청 사랑하는 제로링 모스티턴이고요. 이건 조금 그 흑백에서 좀 넘어 네. 조금 컬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우, 글자도 약간 네. 그림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네. 두께는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네. 더 길게 넘어가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리더스 다음에 읽을 책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네. 이제, 자, 그, 이제 조금 더 주니어. 이제 네. 주니어 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니어 북들은 이렇게 조금 더 두껍고요. 뭐 이런 책들도 주로 뭐 3학년, 4학년 애들도 많이 읽어요. 네. 네. 그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교재거든요. 네. 주디 블링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영 어덜트라는 섹션이 네. 있는데요. 주로 10대를 위한 책이에요. 10대를 위해서 원래 뭐 어른 소설이 있는데 10대를 위해서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네. 주로 애들 정체성이라든지 뭐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 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 책은 어른들이 50%가 또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좀 약간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요런 아주 복잡한 네. 뭐 설명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금 배제된 책이라서 굉장히 읽기가 괜찮고 저도 사실은 영 어덜트 책을 읽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냥 네. 어른들 책들보다는 네. 언젠가는 한번 제가 또 따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수상작들인데요. 자, 뉴베리 메달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보여드렸던 칼데콧은 그림상이고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상이고 요거는 문학을 위한 상인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책들인데 아이들한테는 그다지 흥미를 네. 못 느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조금 어렵겠네요. 보다는 주제 자체가 재미가, 어려운 그죠? 환경, 전쟁, 그리고 뭐 가정의 불우함,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대기가 좀 그죠? 근데 이제 책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고, 네. 또 좋은 책이니까 읽혀야죠. 네. 여기 단계까지 와주면 이제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영화 읽기가 되는 전 거죠. 유베리 수상작이에요. 네. 최근 수상작이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클래식 책들도 네. 네, 다음 이제 또 다른 장르라고 정말 보면 많네요. 이제 클래식 노블이죠. 네. 클래식 노블.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로 약간 그 처음부터 어떤 클래식을 읽느냐에 따라서 클래식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는 처음에 클래식은 요렇게 좀 짧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챕터부 정도 수준의 클래식을 읽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게 이제 영어 책으로는 퍼핀 클래식이고요. 이런 책으로 이제 다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좀 익스텐션 버전으로 그 다음 또 이런 거를 똑같은 걸 읽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더 어려운 노블도 많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클래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학책들, 그렇죠? 이제 성인용으로. 네네. 아, 영어 도서가 서점에서 보니까 한눈에 쏙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영어 도서 찾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섹션들이 딱딱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 굉장히 많네요. 나중에는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장르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차근차근 네. 하나씩 또 풀어나가 주시죠. 그리고